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들 중 댓글에 건희님, 백신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나요? 를 포함해서 해킹이 뭔가요? 등 보안과 관련된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안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저보다 더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을 만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전화 인터뷰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고 알려진 백신들의 순위도 한번 내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인터뷰인은 저랑 같이 RSL이라는 프로그래밍 팀을 이루어서 같이 뭐 이것저것 개발하고 있는 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랑 아주 친한데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컴퓨터의 많은 분야 중에 보안 분야에 꾸준히 머물러 계시면서 보안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각종 바이러스, 취약점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각종 백신 프로그램들을 한번 뜯어보고 분석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화로 보안과 해킹, 그리고 각종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과 관련되어서 한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위로 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관련 영상이니만큼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질문으로 그 많은 컴퓨터 분야가 있잖아요. 뭐 대학교를 가더라도 많은 트랙이 있고 근데 그 중에 보안 분야를 처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슷하겠지만 저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건희님이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리셨던데 그런 영화 같은 모습을 보고 처음에 좀 매료가 돼서 선택하게 됐어요. 또 많은 컴퓨터 공학 대부분이 A형인 것처럼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실 활동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컴퓨터 이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죠. 아,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때 아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보안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뭐 연구하고 혼자 집중하고 하는 게 제 성격에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저랑 나이 또래인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에 한참 유행했던 넷버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친구들이랑 버디버디나 네이트온 같은 데서 막 재밌는 거라고 실행해보라고 한 다음에 막 친구들 컴퓨터 조종하고 막 그러고 놀았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안 분야가 아무래도 일반 컴퓨터 분야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쪽이라고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 보안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셨을 텐데 보안 분야 관련 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순위가 바로 도덕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보안이라는 것도 일종의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 한강에서는 막 뭐 정부나 막 유명 대기업 같은 데 막 해킹하고 막 그러면 뭐 한번 뭐 깜빵 갔다가 좋은 데서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뭐 예전에는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정말 한번 그런 거 잘못하면은 정말 업계에서 정말 외장당하고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니까요. 영순이 무조건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덕목은 사실 다른 분야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분야가 또 노가다성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끈기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건 제가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계속 들어오던 전설 같은 건데 15년 전에도 보안 분야는 10년 뒤 미래 떠오르는 핫한 직업, 10년 전에도 10년 뒤 보안 분야는 미래 떠오르는 직업, 근데 5년 전에도 10년 뒤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떠오르기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정말 저도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계속 저도 들었던 말이거든요.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력이 없어요. 15년 전에도 분명 이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그리고 보안 분야 실력도 꽤 갖춰진 그런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은 또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직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력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실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실력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보안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봐서는 뭐 취약점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보안 관련 뭐 솔루션 제품을 만드는 또 개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악성 코드 분석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종류의 능력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뉴스에서 보면은 뭐 농협 개인정보 해킹,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등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웹사이트가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보안 분야에 계시면서 실제로 회사들이 보안을 중요시 생각하고 뭐 인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투자를 하는 동향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있던 회사가 솔루션 업체가 아니어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을 뭐 접해본 게 아니어서 정확히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업계 분위기 정도로 봐서는 점점 발전하고 시장도 커지고 그러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매년 뭐 기사에도 보면은 시장 X로 따졌을 때 그것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도 계속 제정이 되고 뭐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관련 직책이 또 따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법도 있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좀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실 사후 대처 비용이 더 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뭐 짜잘한 뭐 해킹 시도나 좀 안타깝지만 고객 정보가 누출되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 대처 비용이 더 싸지 않나.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썼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돈 날린 느낌이 드는 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뭐 보험료를 냈는데 사실 별일 없으면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의 정보와 고객의 재산이 연관돼 있는 만큼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보안 분야 관련해서 진짜 일을 하실 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해킹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 해킹이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나요? 해킹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저도 정말 그러니까 명언이 하나 있어요. 듣고 정말 공감을 했었는데 해킹은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한게 해킹이라는 게 사실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여기서 말한 규칙은 일단 뭐 코드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를 더잘 이해하고 종의 논리적인 모순점이나 그런 것들을 더잘 꿰뚫어보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해커라고 또 영어 사전에 쳐보면은 꼭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해커라고도 실제로 부르기도 하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해커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해킹이 뭔가 새롭고 특별한 분야는 아니고요. 사실 컴퓨터 공학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그냥 해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해커를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은 뭐 착한 일을 위해서 한다는 뭐 화이트 해커, 그리고 중립에 있는 그레이 해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블랙 해커로 사람들이 색깔을 분류하는데, 각각 해커의 색깔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거는 뭐 다들 뭐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는 의외로 좋은 놈, 블랙은 나쁜 놈, 그레이가 조금 오묘한 위치인데요. 얘는 표현을 하자면 마음은 좋은 놈이다. 그래서 마음은 양지에 있고 몸은 음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이 기술을 좋은 곳에 사용해서 사회의 약점을 보완을 하고 나중에 혹시 있을 공격에 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요. 블랙은 말 그대로 개인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고 그레이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집 공유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제가 안 바꿨어요. 기본값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딱 스캔을 해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이게 접속이 된 거예요. 기본이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기본이라서 내가 접근이 가능하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그레이인 거죠. 근데 엄연히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의적같이 멋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뭐 공격하는 법을 알아야 방어하는 법을 안다. 뭐 그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해킹을 처음 공부를 할때 공격하는 법부터 공부를 해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더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업무 중에 뭐 많은 바이러스나 뭐 취약점 공격 코드를 많이 접해보신 적이 있나요? 종종 접할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 회사보다는 바이러스 샘플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백신 회사에서 주로 이제 악성 코드 분석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 가지의 바이러스를 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업무상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보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막 자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막 당장 치료하고 뭐 그런가요? 이거는 굉장히 케바케인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면은 예상 가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워낙에 바이러스 종류도 다양하고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뜻 뉴스에서 읽은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백신은 항상 한발 늦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백신이 얘네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미리 대처하고 방어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이라는 것의 본래 목적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한발 늦는다는 거는 좀 어감이 나쁘긴 한데,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먼저 있고 안티바이러스가 대응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물론 백신이 예방의 기능도 굉장히 탁월해합니다. 요즘 뭐 휴리스틱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인공지능도 적용되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탐지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도 굉장히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백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지 빨리 감지를 하고 그거를 빨리 분석해서 최대한 자기 고객들이 안전하도록 대응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유를 해보자면은 의사도 우리의 건강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사실 걸린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그분들의 주 업무인 것처럼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전 세계 백신 중에 탑5를 내본다면은, 그리고 각각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탑5요? 일단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탑5, 5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위는 V3입니다. 아, 의외네요. 많은 분들이 V3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텐데요. V3가 정말 안 좋은 백신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강하게 박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판매율이 높지만 그게 다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좀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AV가 백신을 테스트하는, 성능을 테스트하는 여러 사설 기관들이나 그런 곳이 있는데, V3가 최근에 한 2017년도인가 18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거의 탑급으로 점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 성능뿐만 아니라 제가 5위를 드린 게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백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백신도 정말 대응이 중요한 만큼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V3가 국산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고, 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백신 회사가 잘 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만큼 큰 백신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V3를 5위로 평가하시고, 그럼 4위가 어떤 걸까요?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센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로 윈도우즈 디펜더입니다. 아, 그냥 그 윈도우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백신입니다. 이게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는 기본 백신인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 업계에서는, 이게 처음에 모질라,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개발자가 처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백신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자가 백신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신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쓸 거면 윈도우즈 디펜더만 그냥 써라 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각 백신들을 설치해 놓고 그 로우레벨 운영체제 단에서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백신들은 제가 무력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윈도우즈 디펜더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운영체제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서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결국에는 이그 무력화를 하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아, 이것도 정말 괜찮은 백신이구나라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OS와 궁합이 잘 맞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백신 업계가 마지노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윈도우즈 디펜더보다 못하면은 정말 쓸모없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4위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3위가 어떤 걸까요? 3위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360 시큐리티입니다. 360 시큐리티요? 네, 이거는 사실 중국 기업의 제품인데요. 사실 중국의 제품을 3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오묘하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는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나요? 제가 연구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저를 애먹였던 백신 중에 하나고요. 이 개발진이 굉장히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보안 유명 컨퍼런스에서도 매년 참석을 해서 신기술도 많이 발표를 하고요. 이360 시큐리티에서 이끌고 있는 보안 리서치 팀이 보안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검출률이 좋은데 사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다 잡고 보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실제로 아닌데 일단 바이러스라고 검출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아, 이거 바이러스다 라고 결론은 안 짓더라도 뭔가 좀 의심 가는 행위만 하면은 무조건 사용자한테 이런 게 있는데 허락을 하실 거냐 마실 거냐 무조건 알람을 띄우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은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활동을 검출하는 게 보통의 백신인데 얘는 제가 CMD 명령창을 켜놓고 윈도우즈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도 알림을 떠요. 그 정도로 일단 알림을 주고받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이 보통은 해킹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공격 잘하는 놈이 백신도 잘 맞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위는 중국의 360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면 2위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2위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어베스트입니다. 어베스트는 체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검출률도 굉장히 좋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냥 가벼워서 사용자한테 무리도 안 주고 고르게 점수가 우수한 그런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매년 시장 이 백신의 마켓셰어를 조사를 하면은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점유율 1등과 2등을 오가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신 좀 안다는 사람들은 윈도우 깔고 나서 V3 안 깔고 어베스트 까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위는 어베스트 제품이었고요. 그러면 1위는 뭘까요? 1위는 제 마음속에는 정말 확고하게 1위인데요. 바로 카스퍼스키입니다.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카스퍼스키는 러시아 회사인데요. 아, 러시아가 스키로 끝나는 이름이 많긴 하죠? 정말 검출률도 뛰어나고 폴스 파시티브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기술력에 자신감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검출하는 거는 무조건 맞다. 아닌 거는 검출 안 한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안 테스트에서 랭킹에서 항상 최고점을 받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카스퍼스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철저한 만큼 조금 쓰실 때 무거울 수도 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아 잠깐만 이거 분석 좀 할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좀길 수도 있고 뭐 사양이 좀안 좋은 컴퓨터에 따라서는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1위를 카스퍼스키 백신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위까지 순위를 매겨준 백신 중에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잖아요. 네. 무료 버전을 쓰더라도 말씀하신 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 그거는 제품마다 아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추가 기능이 더 들어가는데 더 아마도 고급 기술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루트킷이나 부트킷 같이 점도 탐지하기 어렵고 고급 기술에 사용되는 그런 검출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처럼 대규모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무료 버전도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 집에서 쓰기에는 무료 버전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보안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냥 컴퓨터 개발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극소수의 천재들이 이 분야를 이끌어간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같이 보안 공부하고 관심 가졌던 친구들,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아직 보안 업계에서 몸담고 일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만큼 살아남기도 어렵고 흥미를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이 분야에 재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라고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을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해킹 이런 게 아니라 개발은 물론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반에 걸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 정말 탄탄해집니다. 그렇죠. 보안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웹사이트 보안도 있을 테고 뭐 시스템 보안도 있을 테고 하니까 뭐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접하기 때문에 보안 공부를 정말 몇년 하고 나면은 이 컴퓨터 공학에서 잡 기능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공부만 한 사람보다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작지만 인력은 그만큼 더 적습니다. 더 고급 인력이고 희귀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신다면은 취직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고급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수소문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력만 좀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재밌게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만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